치킨 한 마리씩에도 배달료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세가 85.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한 7km 정도. 일단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치열한 경쟁을. 특정 지역에 물류창고가 두 개 있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21세기 5일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상상 부분을 생산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국민들은 좋아지는 겁니다. 강원도 영월의 만물트럭 운전사 손병철 씨. 인구 소멸로 마트도 편의점도 귀한 영월 외곽 지역 이곳저곳을 트럭 한 대와 함께 찾아갑니다. 주요 고객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 뭐 필요해서 오셨어요? 까나리 액젓. 까나리 액젓. 까나리. 큰 거 좋은 거. 큰 거. 아니 큰 거. 지금은 사라져가는 가격 흥정이 만물트럭 거래의 묘미입니다. 만 원이면 만 원이지. 천 원도 뭐예요? 거의 다 이걸로 이제 뭐 하나. 라면은 뭐가 맛있는 거예요? 라면? 오르락 내리락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사장님. 이거 욕실 청소용 이걸로. 라면은 5,000원이고 라면은 매워. 신여품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찾을 만한 물건은 대부분 구비해 놓았습니다. 옷 여기 이제 옷도 우리가 옷도 파거든 이렇게. 아 옷도 팔아. 응, 옷도 파. 추울 때 저런 거 찾으시. 어머니들. 거의 우리 지금 연세가 85,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87거든요. 그게 어머니지 뭐 전부. 마음이 뭐 단지 네. 물건을 사시는 손님이 아니라? 그럼요. 7라면 8라면에도 뭐 옷에 1년에 뭐 두 번 세 번 보기 바쁜데 이틀이면 자꾸 보거든. 그게 자식같이 대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옥수수 나올 때는 옥수수도 일부러 이제 내 갈 때쯤 되면 삶아. 주시려고. 야, 날 주려고. 뭐 그 어머니야. 어머니 그 그치 또 우리도 느끼고 또 자식 같이 대하고. 점점 산골 마을로 들어가는 만물트럭. 하루 버스 한 대가 겨우 들어오는 마을.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갈수록 기다리는 이가 더 간절할수록 만물트럭 운영은 사실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장사가 안 돼도 내가 저 동네 가서 두부 한 모를 못 팔아도 갔다 와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니까. 치킨 한 마리씩에도 배달료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붙이니까 나는 또 이렇게 거리도 멀리 갖다 주면서 계사로 하나 사다 달라고 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붙였다고. 만물트럭의 하루 이동 거리는 평균 250km. 영월은 인적은 드물지만 서울보다 큰 땅덩어리입니다. 서쪽은 원주와 동쪽은 경북과 맞닿아 있을 만큼 넓은 면적이 만물트럭의 배송지역입니다. 작은 섬을 오고 가는 나룻배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만물트럭.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지만 어찌 보면 우리 시골의 열악한 환경을 엿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사장님 더 나이 드시고 못하시게 되면 근데 내가 아픈 것보다 지금 어머니들이 빨리 돌아가실까 봐 내가 그게 걱정이래. 지금 내가 한 5년 봐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산골 마을도 도시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당일 배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 포문은 새벽 배송 등으로 유명한 배송 플랫폼 업체 C사가 열었습니다. 이 회사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등 배송 소외지 8곳에서 순차적으로 통합 물류 서비스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새벽 배송이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커피 전문점이 없어 청년이 떠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시와 지방의 문화 수준 격차는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물류 거점을 만들어 전국 어디서나 당일 배송이 가능한 시대를 열겠다니 우리는 충북 제천에 C사 물류센터 한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적재하면서 스캔 찍고 그다음에 적재 다 하고 나서 배송하기 전에 스캔 찍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배송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굽이굽이 시골길을 달려 띄엄띄엄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눈앞까지 배송이 시작됩니다. 전집에서 여기까지 지금 몇 킬로 정도 오신 거예요? 한 30킬로 정도. 30킬로 걸리셨어요? 네네. 이 다음 배송지는 또 얼마나 가셔야 돼요? 한 22킬로 정도? 22킬로미터요? 그럼 보통 하루 평균 몇 킬로 정도 운행하세요? 한 70킬로, 80킬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이 벌어지고 결국 노선이 줄고 이어서 터미널 자체가 폐쇄됩니다. 발이 묶인 지역민은 인근 도시로 떠나고 특히 젊은이가 떠난 마을은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노인만 남아 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식품 사막화. 지역 소멸사회 일본에서 먼저 나온 신조어로 걸어서 500m 이내에서 장보기가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북 한 곳의 예만 봐도 관내 마을 중 45.3%가 대형마트 가는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0분 이상 30분 이하가 47%, 10분 미만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주변을 좀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가 없다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왜 인적이 드문 이런 산골 마을까지 배송 서비스에 나서는 걸까? 우리나라가 통신 인프라가 세계 가장 발달되어 있고 또 국토가 좁기 때문에 전 세계 유통기업들이 한국에서 가장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최근 T사나 A사 등 이른바 중국발 C커머스의 공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3년 뒤 한반도 최남단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5천만 인구가 주문 하루 만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걸. 왜냐하면 C커머스,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면 이제 되게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미리 선점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에 물류창고가 두 개 있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손해보고.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어차피 깔아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그 시급함이 굉장히 커진 거죠. 물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쇼핑 플랫폼 진출도 나름 우리 국민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또 물류 전쟁을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시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파는 물건은 워낙 저렴해 단기적으론 물가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쇼핑 플랫폼을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이 잠식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선 싸고 싸면서도 질 좋은 물건을 쓰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쟁의 장기적인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플랫폼 사업을 뺏기게 되면 이건 이제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중국 시커머스가 우리나라 플랫폼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도 모두 시커머스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고 무형자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예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를 21세기 5일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게 누구냐면 플랫폼이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에 잠식당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리나라의 밸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중국 플랫폼 기업이 결국 노리는 건 결국 국내 금융시장입니다. 핀테크는 중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시장적으로나. 그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알리페이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국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금융을 시작할 거예요. 아마 간편결제부터 시작하고 간단한 소상공인 대출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죠. 그래서 만약 금융은 또 경제 인프라인데 금융이 그쪽으로 상당히 잠식되고 그러면 상당히 경제의 파급효과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의 공습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 국내 쇼핑 플랫폼 업체의 전략적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식품 사막화와 지방섬멸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방섬멸이라는 현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고 싶은 거예요. 지방섬멸을 타개하려면 거기에 혁신이 일어나야 되죠. 유능한 인재들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은 65%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방의 대형 마트는 문을 닫지만 온라인 시장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와 같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런 온라인 기업들이 해주고 있다. 최근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라이브 커머스 지원 같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상품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국내산 반려동물 간식 중에서도 또 고구마 말랭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같은 경우에 좋은 상품을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잘하면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방송을 탈 수도 있는 거죠. 지방에 거주해도 전혀 불편만 몇 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기여점이고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예산 650조를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할 때 이렇게 물류기업에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제조업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위예요. 10억 원 매출에 일자리가 한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유통기업이나 물류기업은 일자리를 이렇게 3배 이상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잘 배달하고 잘 유통이 되는 것이 유통기업이 오히려 제조기업을 지배하고 있을 정도다. 지역에도 혁신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결국 이 모든 걸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것도 오로지 혁신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혁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할 주체에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 민간 자금이 결합되려면 정부 정책 프로그램부터 혁신 위주의 위너 피킹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물류 투자, 교고지까지 해버리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의향이 있다는 걸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교고지에 투자를 하는 거 그것만 보면 손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과 컴퓨터, 배달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물류나 유통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리부팅 지방시대,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상점이 사라진 시골에 오히려 기술기업들의 물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이 지방소멸을 막을 구원투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